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대통령,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성기는,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적폐청산에 돌입한 문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경찰에 연행됐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밤 사이에 모두 풀려났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20대 남성의 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본신의 힘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실업자도 IMF 유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위대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해수 55용사의 넋을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구 방문을 이유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집을 팔고 남편, 아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And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ve heard.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